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진짜 서바이벌에 빠졌습니다. 제1대 우승자가 탄생하면서 일단 찜찜하게라도 막을 내린 MBN 불타는 트롯맨은 과거사를 인정한 황영웅을 깔끔하게 드러내는 편집 기술로 중박은 친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상해전과 학교폭력, 조폭문신, 데이트폭력, 군대 문제가 드러난 점과 이를 인정하고도 하차 거부를 택했던 황영웅과 제작진의 안일한 선택의 후폭풍은 이제부터입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과 TV조선 미스터트롯 대결 구도는 불타는 트롯맨이 논란의 불씨 황영웅을 감싸안고 함께 전소하면서 급격히 미스터트롯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확연한 시청률 차이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냉랭해진 여론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물론 이를 연출한 서희진 PD 방송사 MBN까지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황영웅의 논란 속 빛바랜 제1대 불타는 트롯맨이 된 손태진을 향한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황영웅 논란으로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는 줄줄이 티켓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서희진 PD 등 제작진 3명은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수많은 참가자가 출연하고 이들의 모든 과거사를 검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 속 학폭 가해자 박현진처럼 때린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학폭 가해자를 사전에 거르지 못했다는 걸 제작진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대응입니다.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낙마하는 와중에 예능 그것도 시청자 선택이 필수인 오디션 프로에서 학폭 가해자를 감싸는 건 뚝심이 아니라 아집이고 소신이 아닌 오답입니다. 학폭 참가자를 감싸냐 내치냐는 오로지 제작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평가하는 건 결국 시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